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지역에는 오래된 건축물 등 문화유산을 조사해서 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가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숨진 지 2년이나 됐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회의도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포형무소 합장비입니다.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 1917년과 192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합장한 곳으로 독립운동가도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 비를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활동이 없습니다. 그 사이 위원장이었던 향토사학자 김정섭 선생이 세상을 떠나 공석이 됐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 위원장은 2년째 공석입니다. 31개의 목포시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한 2년부터는 전혀 조사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죠.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2001년 문화유산 보호조례의 일부로 제정돼 운영 중이며 대학 역사학자들과 건축가 그리고 시의원 등 지역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상당히 또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멀리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목포시의 이런 행정에 무늬만 문화도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목포는 이제 근대유산 뭐 아주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포시가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지만 정작 이를 발굴하고 평가할 위원회 운영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한 해 한 해 흘러서 5.18이 벌써 42주년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과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억울함과 답답함이 여전한 건 왜일까요? 사죄는 없고 책임도 합당하지 않으니 온전한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KBS는 5.18 42주년을 맞아서 사죄와 책임을 다시 묻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지만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신군부 인사들을 취재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5.18이 잔혹했던 건 가장 잘 훈련된 공수부대를 투입해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단 3,400여 명, 특전사령관은 정호용 씨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정 씨가 한 말은 희생양, 광주 시민이 아니라 본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도 역시 희생양이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희생양이다. 정호영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어렵게 전화 연락이 닿았지만 KBS 기자라고 하자 바로 끊습니다. KBS 김정대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취재진이 보낸 우편물은 폐문 부재,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5.18 조사위는 조사에 응해달라는 서면을 네 차례나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안내장과 진술서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거절 등으로 아직 핵심 인사 조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이어 올해 4월 황영시 당시 육군참모차장까지 사망했습니다. 이성 계엄사령관은 노환으로 조사가 어렵고 남은 건 정호용 씨뿐입니다. 5.18 조사위는 방향을 바꿔 핵심 인사들의 측근 50여 명을 대신 조사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부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놓였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침묵으로. 진실을 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책임자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피해자만 우두커니 남게 될 상황이 5.18 42주년의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참해달라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뒷받침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합쳐서 모두 431명을 뽑습니다. KBS는 선거전이 치열한 관심선거구를 중심으로 격전지 후보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현직 구청장 간의 2파전이 치러지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냐, 현직 청장이냐.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현직 청장인 서대석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 삼은 민주당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하면서 광주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희강 후보는 높은 정당 지지율이 든든한 배경이고 서대석 후보는 현직 청장으로서 누리는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김희강 후보는 젊음과 변화를, 서대석 후보는 경험과 능력을 앞세워 당선 깃발을 꽂겠다는 각오입니다.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유능한 리더십, 그리고 서구민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리더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풍부한, 또 능력이 검증된 일 잘하는 구청장 서대석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희강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을, 서대석 후보는 복지 모델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가 서구청장이 된다면 소상공인 활력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 분들의 곁에서 컨설팅과 지원들,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K-통합복지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직 청장이 맞붙었던 광주 서구청장 선거. 이번엔 서구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함평구는 5.18 42주년을 앞두고 민주묘지에서 518마리 함평 나비 행사를 열었습니다. 함평구는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뜻으로 민주묘지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함평의 흰나비 518마리를 날리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케이블카를 타고 떠나는 자연사나들이 행사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공룡을 디자인해 머그컵 만들기 등이며 오는 22일까지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 승강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기 여수시 청소년의회가 최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초중고등학생 26명으로 구성된 여수 청소년의회는 앞으로 2주간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 등에 참여합니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마라톤 대회가 오는 23일 2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 팔마경기장 주변 등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시간에 순천 팔마경기장 주변과 남승용로 등 10k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양궁 월드컵이 개막하는 오늘 맑은 하늘에 낮 동안 기온도 쑥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1도로 평년보다는 2도가량 낮아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따뜻하다 못해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광주 국제 양궁장이 있는 남구를 중심으로 바람도 초속 0.3m로 매우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초속 4m까지 다소 강하게 불 수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장흥, 순천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장성과 화순 7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24도, 광양과 순천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강진과 장흥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은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